지나가는 어르신이 길을 물어볼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? 최근 한 커뮤니티에는 방금 어떤 50대 아줌마가 길 물어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입니다. 그는 아니 스마트폰 시대에 왜 길을 물어보는 건지 모르겠다라며 불만을 내비쳤는데요. 이어 80대 할머니도 아니고 그리 시대에 적응 못해서 어쩌나 싶다라고 지적했습니다. 해당 글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졌는데요. ACMR에 공감하는 이들은 휴대폰이 있는데 왜 물어보는 거지? 인터넷 서핑 안 하시나? 그럼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쓰냐? 같은 맥락으로 버스 타면서 어디 가냐고 묻는 사람들, 정류장에 나와 있는데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반면 길도 못 물어보나? 님도 늙을 텐데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거다. 스마트폰으로 전화, 문자, 카톡 정도만 사용하는 기성세대 많다. 길 물어보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네 등 A씨가 각박하다는 의견도 이어졌습니다. 일각에선 도를 아십니까가 너무 많다 보니 더 삭막해지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. 한편 스마트폰뿐만 아닌 최근엔 점점 일상화되는 키오스크 이용을 어려워하는 노인들의 모습이 안타까움을 산바 있습니다.